노동절인 오늘 서울과 전국 주요 도심에서 14만 명이 참석하는 민주노총 집회가 열립니다.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2시 광화문 일대에서 7월 총파업 투쟁을 선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 뒤 용산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 등 세 개 방향으로 도심 행진을 진행합니다. 한국노총도 오늘 여의도 주변에서 5만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예고했습니다. 경찰은 양대 노총의 도심 집회로 극심한 차량 정체가 예상된다며 이동할 때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